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이 폭격을 다 해갖고 전부 다 거러지 만들어 놨던 나라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나 때는 소리를 합니다. 나 때,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나 때 하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.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때 소리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노? 한이 맺힌 겁니다. 우리 때는, 응? 이랬다. 근데 너는 상상을 못해. 지금 40대 뭐 이런 사람들 상상을 못할 만큼 어려울 때거든요. 정부에서 나라에 세금을 못 걷었습니다. 왜? 못 사니까. 요새 세금 많이 내려갈까봐 겁나죠? 그때는 세금을 받으러를 안 다녀서요. 깡패들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세금 받으러 다녀도 그때는 세금 받는 것도 잘안 되고 없었고 뭐 이게 없어. 이게 나라를 운용하는 것도 없는 데서 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서 구하고 미국서 좀 얻으러 가고 원조를 받으며 운용하고 이랬던 시대거든요. 그래서 대한민국을 왜 하느님이 그렇게 어렵게 해놨더냐? 너희들을 교육시키려고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. 우리 이걸 알아야 돼, 이제부터는.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원천적인 게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, 우리가 진짜로 빛나는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. 우리가 지금 만일에 깨어났어. 그래갖고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하기 시작해서 박수를 받기 시작을 해. 그럴 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거냐, 이북을 미워할 거냐, 중국을 미워할 거냐. 인류에 빛나는 일을 하면서 박수를 받을 때.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. 미워할 수 없다.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,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,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작업을 했는지, 너희들 가족 중에 전부 다 죽이기도 하고, 한놈 살려놓고, 너희들 보는 앞에서 죽였다.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성장을 해서 도인이 될 거냐? 인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거냐? 이런 거를 지금 하늘 작업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는 나 때, 옛날에 이러면서 그 한탄만 하고 산다면 인류는 누가 구할 거냐? 내가 고아였었다고 그걸 가지고 앞세워가지고 나는 누가 도운 사람이었고 공부시킨 사람,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지금 인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오고 스승이 돼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깜빵을 들다 드니면서 내 인생을 포기하냐? 무엇을 배우며 자라느냐?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사랑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혼낼 때는 혼내줘야 되고, 뭐를 할 때는 뭐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, 이래야 바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은 여 나와서 전부 다 칭찬 많이 한거 없어요? 네 잘못을 꼬집었지? 그래도 밉다고 안 도망가고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달라지잖아.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야.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천사입니다.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천사들이야. 인류를 이롭게 하라.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 천사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날개를 못 달아. 왜? 질량이 모질해서. 나르지를 못하네.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, 제일 어려운 나라에 이 백성들이 자라면서, 세계사를 배우면서 자란 그런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. 지구촌에서. 왜? 세계의 일꾼들이 될 거니까.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. 다 알겠어요. 우리는 세계 인류 공명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, 너희들의 미래는 행복한 삶은 절대 오지 않는다. 인류 공명에 이바지하는 삶이 안 되면 행복한 삶은 절대 안 온다.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, 백성들을 위해서 삶은 즐거움은 올지 몰라도 행복은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. 그때 행복을 찾습니다. 행복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일이 없어. 황홀한지 이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 천사들이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큰
그 짧은 시간에 5만 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전부 다 나를 거기에 담궈서 공부를 하며 자란 사람들이 이걸 정리를 못한 거죠. 어렵게 만들 때는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보석이 태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.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삶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딱 몇십 년 만에 인류가 깜짝 놀랄 만하게 일어나놓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뭔가 지금 엄청나게 계산이 틀린 겁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내년부터 살살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지켜보십시오. 내가 앞장을 설 것이고 국민들은 뒤따를 것이고 이제는 대안들을 쏟아낼 테니까 세계가 하지 못하는 일이 산천같이 쌓이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길을 못 찾고 있어요. 준비가 다 됐는데도. 그냥 고는 일을 할 겁니다. 지금은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며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있으면 이는 사람들이 어느 숫자는 돼줘야 스승이 일어나는데도 나가는데도 힘이 돼. 뜻을 아는 사람들이 힘이 되는 거지. 모르면 힘이 안 됩니다. 아, 이런 거니까. 아,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천사지. 스승님 혼자 천사가 아니에요. 네 혼자 천사가 돼도 되는 것 같으면 네가 할 일 다 해봐야지. 말라고 이 많은 사람 필요해. 스승님도 천사고 여러분도 천사예요. 대한민국의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너희들이 천사다 이 말이죠. 천사는 자기 역할을 할 때 빛나고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. 이 땅에 일을 하러 왔지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.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 영광스러운 삶도 되고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따라서 아주 초계같이 그냥 없어지는 이런 삶도 되는 거예요. 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런 신들이 아니야. 이제 신들이 일어날 것이 인류가 풀지 못하는 답을 풀어서 인류를 도우면서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 기대해도 좋습니다. 우리 천사들 한번 놀아보자.